사건에 대한 검토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강릉 원주대학의 김재천입니다. 지금 9월 1일부터 사천대학의 도기와 종교문화연구소에 지금 객자 교수로 1년간 지금 있는 중인데, 어제 새벽 5시에 인천공항 내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뵙고 싶고, 이런 기회에 이렇게 학회가 있다고 하길래, 이 논문은 14일날 또 중국에서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 일본, 한국, 삼국 그 도기학 논단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고자 하면서 부랴부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느 때는 이제 번역부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들이 좀 세심하지 못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초벌적인 그런 그 집을 짓는 데 하나의 대상이다. 그 생각을 해주시면서, 도리어 저는 여기서 이러한 초벌적인 대상을 통해서 21세기와 이 신도학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하나의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그렇게 그냥 거칠게 얘기했다고 좀 알아주시면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도 있었지만서도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더불어서 함께 공부, 연구하고 나갈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 속에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요인도 어디에 있냐 하면은, 오늘은 도교 전적 연구라고 하는데 이게 왜 뜬금없이 이게 껴있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철학을 하면서부터 특히 제가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제가 유대 중국어과 그냥 했으면 82년도에 나 전임 교사 됐을 것이다. 아마 석사 하자마자. 그 농담. 그러나 교수학교에서 나는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죽을 때까지 학자로서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내가 뭐 때문이네?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 공부하지? 이거 연구하지? 이거 뭐 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런 속에서 저는 지금도 제대로 뭐 큰 건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발표하시고 공부가 할 때도 도대체 이걸, 그럼 이중욱의 노자 담노, 이런 걸 왜 내가 이걸 지금 발표하고 이걸 연구하지? 어쩌려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입장이 우리가 됐을 때 보다 명료하게 우리들이 앞이 밝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도교가 됐던, 선교가 됐던, 선가가 됐던, 하는 문제들을 저부터도 09년도에 금선학회하고 한번 해가지고 선과 도라고 하는 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를 열어봤지만, 거기에서도 우리가 도교라고 하냐, 도학, 도교, 선가, 선교, 선도 여러 가지의 그 명칭들 문제에 또 혼란성들. 저도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서도 너무 힘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구소는 신명문화연구소라고 신바람 나는 신명으로서 제가 얘기했지만서도,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도학이라는 의미로서 새롭게 좀 얘기하고, 학술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제가 도가 공부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97년이죠. 동국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국제 중국 철학 대회를 했을 당시에 홍석구 총장님 시대죠. 여기 김현수 선생이랑 굉장히 힘들었어요. 유병현 선생 힘들었던 거 알고 있는데, 그 밑에서 일환이라고. 바로 그때 제가 현대 한국 도가의 연구 과제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여기서는 발표도 되지. 그래서 내가 남기기 싫었는데, 사실 유명종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그것도 학술대회 자체가 아니라 화장실 가는 속에서, 화장실에서 놓고는 김 교수 왜 독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저를 뭐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혼이다. 도학은 노장 철학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이 된다는 입장 속에서부터, 그쪽으로부터, 아까 우리 어쩌자고 하는 거지? 이걸 공부해서? 바로 그런 측면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 조금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뒤에 것들을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취지 속에서 돌아가시더라도 그냥 한 번이라도 훑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제가 요점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교학의 분류들 속에서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도학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노장 철학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얘기하면서
바로 44페이지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산업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간다 하는 문제들 갖고 있고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다. 그러면은 산업 사회하고 정보화 사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요 문제들은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저는 이미 서구 특히 미국보다도 미국은 현대 산업 사회의 마지막 끝자락을 갖다가 갖고 있는 패권적인 그런 슈퍼 강국으로서의 미국의 의미가 있지 그들이 계독적인 이런 체제 속에서는 21세기를 출로를 찾지 못할 거다 하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입장.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미 21세기 서양 철학의 주류로 점차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쪽은. 그럴 때 바로 그 두 점들을 우리들은 보게 되면서 우리들이 지금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과거를 뒤집기 위해서 왕년에 내가 잘 나갔다고 하는 왕년 타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21세기 정보화 사회라고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겠는가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맞게끔 바로 일종의 그 새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는 이 도가는 도학은 변이라고 하는 거에 밝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호흡할 수 있어야 한다. 엉뚱한 그런 고리타분한 속에서 똑같은 얘기, 씨도 안 먹히는 얘기,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얘기들 쪽에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보화 사회 문제를 얘기하자.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들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구조가 산업사회 쪽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러나 지금은 넷과 같은 이제 망과 같은 구조 쪽에서 옛날에는 무조건 하향식의 그런 정보도 모든 것들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하향식으로 4대부들, 귀족들에 의해 가지고 모든 정보나 모든 것들이 되면서 너희들은 써먹어라. 그러니까 유교 같은 경우도 해봐야 민본이지 민주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21세기는 당연히 민주사회야죠. 바로 제가 율곡학회 부의장도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당신들 도덕의식 일곡 훌륭하다 특혜도 마찬가지 훌륭하다 도덕 찾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도덕을 민주시민의식으로 도덕의식을 민주시민의식으로 고쳐놔가지고서 일을 얘기해야지 위대하신 율곡 찾고 특혜 찾고 공자 찾고 주의 찾아갖고 그럼 어쩌자는 거냐 그럼 그저 그건 기독교에서 주여주여만 찾으면서 자기만 알고 있는 예수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너희들이나 어차피 기독교하고 유교는 산업사회적인 피라미드 구조 속에 가지고 있는 중앙 집권적 체제 속에서의 아까 뭐 단일 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전일 내지는 순일 단일 그런 말들 쓰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 속에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구로 하면 미국으로 가지만 결국은 히랍을 통해서 했지만 중요한 걸로 보자면 교황 바티칸의 교황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처럼 적어도 자금성 자미성조차도 금지시켜버리고 너 당신은 자미성 당신은 하늘나라나 사시오 이 인간 세상은 내가 맡겠소 그러니까 여기 오지 마시오 하는 이름조차도 어마어마한 자금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바로 황제 천자라는 속에서 우주의 중심으로 놀고 있는 그 속에 알랑바고 끼고 있었던 유교 그러니 청나라 만주족이 제일 좋아했었던 것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는 것들이 당연히 나오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쌍방향식 민주의식들 쪽에서 그 다음에 바로 인터넷 SNS가 바로 정보화 사회가 엄청난 그런 걸 가져다 준다. 만일 그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그런 그 거대한 매스컴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였다면은 어린 반푸너지도 없었을 것이다. 유튜브가 나가고 뭣다 나가고 바로 SNS가 나가면서 정과 사회가 됐기 때문에 강남 스타일 싸이도 세계적인 그런 대중적인 그런 식의 그런 세계와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로 요거가 우리들 바로 진도하게 나갈 수 있는 터전들은 드디어 점점 우리들한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21세기 정과 사회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철학적으로 얘기할 것들만 조금 뽑아보죠. 저기 그 46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이건 꼭 고학만이 아니라 유학이나 불학에서도 마찬가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서 이건 서양과는 다르다는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다시 한번 또 제가 좀 그냥 정리해 본 거예요. 바로 내재적 초월성
내재성과 초월성으로 꼭 내재성 문제가 꼭 우리한테는 있다는 거죠. 지난 하늘이 밝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발관이 어떤 건지 바로 야단법 떨고 난장 떨고 있는 바로 혼연일체되어 있는 것들, 그 속에 자기 멋대로, 그 속에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도 그냥 나와지는 거, 그 자기 멋대로가 제 멋대로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라 허심탄회, 허정심, 마음 비워버리고 그런 것들. 아까 가벼움이라는 말을 아까 이봉호 선생님 쓰셨는데 그게 아마 상송, 칭송을 그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까 힘 빼시오, 힘 빼시오 했잖아요. 사실은 힘 빼라는 소리거든요. 그냥 힘, 그냥 버려두고 냅둬 놔둬 가지고서 나타났을 때 나와지는 혼연일체되지는 그런 상황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꿈꾸는 거예요. 자기가 저마다의 만물의 저마다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노력 가치들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출됐을 그런 상황들. 그게 혼연일체가 아니고 21세기에 우리가 꿈꾸는 거지 어디 누구에 의해서 통제되어 있거나 잘난 놈 어디 있어요? 나보다. 여러분들 각각 우리보다 각각 끌린다. 왜 그 사람 누구한테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바로 남북 문제도 생각해 볼 때 왜 새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저것 만들어 놓고 서로 싸우면서 그것도 그래야 우리가 새들보다 잘날 거 뭐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나는 이런 형제 혈육조차 누가 만든 겁니까? 바로 이런 혼연일체되어지는 이런 세상들 속에서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장에서 묘합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저도 묘도라는 말은 장자에서 나왔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조금 인용들을 일부러 여기서는 조금은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고 바로 이 묘합이라는 것들이 뭐 아까 그 주치원 난랑비서에서 얘기되어지는 현묘한 도다, 현묘라는 신묘하다, 성묘하다, 오묘하다는 쪽에서 묘합이 나와진다는 것. 그 의미들 속에서 얘기를 했고요. 제가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신명이 나면은 묘합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묘합이 된다는 사실들이죠. 우리가 실천 속에서 바로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그런 그 때문에 기화 세계에서 신명 나는 기화 세계를 바로 우리 도학에서